성준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1630년에 그 메사체스의 청교도들이 자리를 잡고 1636년에 존 하버드 목사가 메사체스의 하버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이 하버드 총장이 하신 이야기가 이 시대에 따를 지도자가 없고 불러볼 만한 노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하버드 출신들이 노벨상을 157명이 탔고 지금까지 미 대통령 8명이 메사체스에 있는 하버드 대학 출신들입니다. 이 총장이 이야기하기를 시대의 리더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도 그런 정신으로 세계의 리더를 만들었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준 목사님 어려운 리더가 되셨습니다. 백석을 빛내고 또 이 사회복지를 이제 빛내는 그런 리더가 되려면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웰페어도 행복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이제 영원한 행복을 나눠주는 것인데 그 리더로서 앞으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회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